하기 싫은 일이라도 노예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동성이나 009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한심한 기생충이다. 미친 뭐라는 거야? 나 진정하세요. 제가 아니라 저명한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래버가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버가 말한 것처럼 노예처럼 밤샘 공부를 하고 노예처럼 야근을 하시면 됩니다. 성취의 왕도가 시간과 육체를 갈아넣는 것, 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너무나 당연한 인생 진리죠. 우리가 1시간 동안 장난감을 100개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이라면 100개, 10시간이라면 1000개를 만들겠죠. 1시간이란 사람보다 10시간이란 사람이 10배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면 더 많은 시간을 쓰면 되겠죠.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맞지. 그런데 여기서 멀찍이서 지켜보던 실존주의의 선구자 키르케고르가 한마디 던집니다. 혹시 짐승이세요? 1926년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 주 40시간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처음으로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막시즘 신봉자? 인권운동가?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양산시킨 기업가 헨리 포드였습니다. 와, 착한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주 40시간 제도는 기업가의 수완에 가까웠습니다. 헨리 포드는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할수록 일을 더 잘 해낼 거라 믿었거든요. 더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될 것이라 호언장담하기도 했죠. 아니, 40시간은 그렇다 쳐도 그 정도도 안 하면 성과가 있겠냐? 물론 40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라는 말이 소시민의 희망사항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하루 90분씩 단 3번만 일을 했답니다. 야시는 시간이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산책을 하거나 멍을 때렸죠. 과학과 철학까지 섭렵한 수학자 앙리 푸엔카레 역시 하루 2시간씩 2번만 일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롭게 낮잠을 때렸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학자 G.H. 하디, 음악가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등 인류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수도 없이 남긴 이 사람들은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했다고 합니다. 아예 더 나아가 버트런드 러셀은 4시간 근무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G.H. 하디는 4시간을 넘는 업무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주장했죠. 밴더야, 네가 언제는 1만 시간은 해야 고수가 된다며? 네, 1만 시간의 법칙.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이 법칙이 여기저기 타이틀만 인용이 되면서 오해를 사고 억까를 당하고 있지만요. 실제 1만 시간의 법칙을 밝힌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에는 하루 4시간 연습이 가장 이상적이었으며 4시간을 넘긴 연습은 비효율적이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 밤낮없이 일한 위인들은 뭔데? 그래요, 밤낮없이 일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똑 빠지게 야근하면서 인정받는 사람도 많고 여유롭게 일하면서 인정받는 사람도 많다면 뭐가 틀리고 말고 할 건 없으니 그냥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뭐가 더 괜찮을지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4시간만 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사회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산성의 근거로 시간을 내세우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 오늘도 야근함.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당신이 일할 때를 돌이켜봅시다. 분명 바쁘긴 바빠요. 아이디어를 짜다가 3분도 안 돼서 매일 정리함을 뒤적거리고 글자 차간 조절도 해보고 PPT 이미지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죠. 그런데요, 솔직하게 따지고 봅시다. 이런 게 의미 없는 거 님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애써 바쁘다는 말로 본질을 숨기지만 솔직히 따지고 들면 의미 있는 시간은 4시간도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님들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제대로 집중도 못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거죠. 그럼 진짜 4시간만 일하라고? 그건... 나는 출퇴근하는데. 아니, 가게 망할 일이냐? 물론 까놓고 말하자면 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가, 예술가, 학자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주 업무이신 분들은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하루 4시간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요 시간이란 게 천차만별 달라질 겁니다. 4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집중의 효율적인 마지노선, 집중하는 시간은 4시간으로 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종종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직종에 따라서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뭔 말이야? 그래서 4시간만 일해도 된다고? 너무 걱정하달라 마십시오. 4시간 업무는 상징이자 지표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영상의 주제를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왜 4시간만 일하라는 말이 나왔는지,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분명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빨리 방법을 말해. 그래요,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겠죠. 업무 가성비를 높이는 최
최고의 비법, 그건 바로 쉬는 겁니다. 세상에 안 쉬는 사람이 어딨냐? 배움의 기술 저자인 조시웨이 치킨은 말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행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잘 쉰다는 것이라고요. 집중 타임 4시간 동안 에너지를 100% 끌어오려면 한정된 시간에 가성비로 일을 하려면 쉴 때 잘 쉬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쉬어야 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뻘글을 보고 인스타 피드를 내리며 시간을 녹이는 건 잘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잘 쉬는 거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고누리님이 추천해준 휴식책을 포함해 총 5권의 휴식책을 읽어왔습니다. 어차피 독서하라는 거 아니요? 아니요. 특정 휴식을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좋은 휴식은 결국 사바사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죄아벌을 읽는 것보다 동물의 숲을 하거나 뿅뿅 치고 오락실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휴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침 여기 책에서 가져온 좋은 휴식의 네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살펴보시고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체크만 잘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휴식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체크해보시죠. 좋은 휴식의 첫 번째 조건, 그건 바로 휴식이 끝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휴식의 목표 자체가 심신의 안정. 휴식을 했는데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또 나아가 열이 받고 초조해진다면 그건 휴식이라 부를 가치도 없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종종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치열한 경쟁 게임과 자극적인 뉴스나 공포 영화를 챙겨보는 걸 휴식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번으로 넣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여가 활동이 그 자체로 즐겁고 재밌을지는 몰라도 일의 효율을 올려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휴식으로서의 가치는 적다고 봐야겠죠. 테시와 라이언의 기본 심리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자율성은 가장 기본적인 심리 욕구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알려주듯 인간은 자기 결정권이 높은 행동을 할 때야 비로소 의욕이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다? 아무리 좋은 휴식일지라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강요당한다면 최악의 휴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부담 없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좋은 휴식의 세 번째 조건, 바로 몰입입니다. 당연히 멍을 때리거나 산책을 하며 의식을 비우는 것도 환상적인 휴식이 되지만요. 칙센트 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휴식이 된답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뇌는 뭔가에 몰입할 때 도파민을 펑펑 분출해내는 강렬한 경험을 한답니다. 편도체의 신경 활성도가 줄면서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시간 감각이 둔해지면서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게 되죠. 흔히들 무라일체, 무아지경, 미적 황홀경이라 표현되는 이 경험 을 두고 우리는 몰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휴식을 한답시고 의식을 쓰는 것도 안 쓰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걸치곤 합니다. 정신을 반쯤 놓은 채로 인스타 피드를 내리거나 쇼츠 영상을 돌려보죠. 하지만 칙센트 미아이의 실험에 따르면 의식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몰입하지 않고 정신이 붕 뜨는 하찮은 여가는 오히려 일을 할 때보다도 행복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최악의 여가 활동이죠. 그러니 의식을 놓을 거면 완전히 놓고 쓸 거라면 완전히 쓰셔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휴식을 두고 무엇으로부터의 쉼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듯 이왕 쉴 거라면 순내에 집중해서 열심히 쉬어야 하죠. 자, 넣었습니다. 다른 건 다 내버려둬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휴식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가 시간조차 부업이나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곤 하죠. 미처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거리 두기에 실패한 휴식은 다른 조건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무용지물, 쓰레기 휴식이 되어버립니다. 휴식에 관한 모든 연구가 입을 모아 강조를 하는 포인트는 일과 거리를 얼마나 뒀냐입니다. 업무의 효율은 물론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 일을 다 했든 못했든 어쨌든 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일과 연결된 콘센트를 완전히 뽑아버리셔야 해요. 그래도 일은 계속 생각해야 도움되지.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명한 심리학자 그레이엄 월러스는 창의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멈추기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이 일을 완전히 놓으면 무의식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낼 거라고요. 그래, 내 피셜 오지네. 사실 20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우리 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 워싱턴 의과대 교수팀은 휴식을 취할 때에도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죠. USC 대학의 신경과학자 메리 헬렌 이모르디노는 휴식 뇌가 지능, 공감, 정서 판단,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신경과학자 레이첼 교수를 선두로 휴식 뇌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식은 일을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쳤을 때 발팔한 무의식과의 바통 터치, 선수 교체라고 봐야 하죠. 정말로 보십시오. 아르키메데스가 사우나에서 목욕을 조지고, 푸엔카레가 여행지에서 커피를 조지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조지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면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아이디어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야, 휴식 개꿀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효율은 어디까지나 덤이고 옵션이죠. 자, 버드란트 로셀은 인생이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피로와 짜증 대신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라 얘기했고,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나태함은 나근커녕 선의 극치라고 말하며 분주함과 업무 불안이야말로 진짜 없애야 할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 분류에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을 추가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 거부감, 에너지 고갈과 피로감, 부정적인 생각을 증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다 할 철학 없이 허례허식만 남은 빈 껍데기 시대, 우리는 여태 남들이 하는 헛소리를 맹목적으로 무지성으로 믿어왔지만 아주 잠깐만이라도 내려둡시다. 그리고는 당신이 개같이 일을 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지, 진짜 본질이 뭐였는지를 신중히 돌이켜보십시오. 답은 뻔합니다. 너무나도 뻔하죠. 주객 전도는 이쯤하면 됐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없어요.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서 더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당신은 왜 감정을 낭비하십니까?